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증시 활황과 기업들의 기업 공개가 이어지면서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사상 최초로 5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52만 6,237개로 지난 3월 중순 4천만 개를 처음으로 넘긴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천만 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 활황에 신규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었고 카카오뱅크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대어들이 IPO에 나서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는 열기도 계좌 수에 반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등을 활성화하려는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본시장에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